먼저 지난 시간 강의한 것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식난의 하고 일거무교면 배불리 밥을 먹고 따뜻하게 옷을 입으며 편안히 살면서 가르침이 없으면 즉근금수일세 성인우지신이라 곧 금수에 가까워지느니라. 성인이 이것을 근심하시느니라. 시습 문자어든 자획해정하라. 처음으로 문자를 읽힐 때에는 자획, 글자의 획은 곱고 바르게 써야 하느니라. 석의 서열은 자정기면하라. 책상과 벼루는 그 바닥을 바르게 놓아야 하느니라. 지필 연목은 문방사운이라. 종이와 붓과 벼루와 먹은 글방의 네 보신이라. 주경야독하고 형설성공이니라.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책을 읽으며 반딧불과 눈빛으로 공을 이루나니라. 과량 이송하시면 물라 독서하라. 양식을 사서 보내면 글 읽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차인 전적은 물회 피란이니라. 다른 사람의 책을 빌렸으면 헐지 말고 반드시 오로지 완전하게 하라. 정기이의나 불모기리하며 그 옳음을 바르게 할뿐그 이익을 꾀하지 아니하니라. 명기도이나 불계기공이니라. 그 도를 밝게 할뿐그 공을 계산하지 아니하니라. 군이 신강하고 부의 자강하고 임금은 신하의 별이가 되고 아비는 자식의 별이가 되고 부의 부강하나니 시위 상강이니라. 지아비는 아내의 별이가 되고 이를 상강이라 이르나니라. 부자 유친하고 군신 유의하고 아비와 자식은 친함이 있고 임금과 신하는 의리가 있을지니라. 부부 유별하고 장유 유서하고 지아비와 아내는 분별이 있고 어른과 아이는 차례 질서가 있느니라. 부무 유신 하나니 시위 오륜이니라. 법과 법사에는 믿음이 있으니 이를 오륜이라 이르나니라. 예의 염치 하나니 시위 사유이니라. 예와 의와 염과 치는 이를 사유라 이르나니라. 청계 어좌하고 지벽 어축하고 하늘은 좌시에 열리고 땅은 축시에 열리나니 인생 어인 하나니 시위 태고니라. 사람은 인시에 태어나니 이를 태고라 이르나니라. 원형 이정은 천도 지상이니라.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은 하늘의 도의 떳떳함이니라. 인이 예지는 인성지강이니라. 인과의와 예와지는 사람 성품의 별이가 되느니라. 제3장 사음편이 되겠습니다. 상강오류는 유사교지신이라. 상강과 오류는 오직 스승께서 이것을 가르치느니라. 불교 불명하니 부지하행이리요. 가르침이 아니하면
밟지 아니하니 알지 않으면 어찌 행하리요? 능화능시는 유사도제시니라. 능이 화하고 능이 미도움은 오직 스승께서 이것을 인도함이니라. 기은 기덕이 영료천지시니라. 그 은혜와 그 덕이 또한 하늘 땅과 같음이니라. 욕효 부모인데 하불경사리요.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자 할진대 어찌 스승을 공경하지 아니하리요. 사사 여친하여 필공필경하라. 스승 섬기기를 어버이와 같이 하여 공손 반드시 공손하며 반드시 공경할지니라.